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운동을 아침에 하거든요. 근데 30분 정도를 이제 사이클을 타요. 근데 사이클을 탈 때 운동만 하면 지루하니까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만화책을 옛날에 되게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서 그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16년 된 만화죠? 근데 작화도 너무 좋고 뭐 오래됐다고 느끼지도 못했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요. 원래는 만화책을 좀 더 좋아했거든요. 만화책을 보는 게 훨씬 상상력을 자극하고 책이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애니메이션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도입부에 나레이션으로 반복돼서 나와서 이제 거의 뭐 외웠거든요. 사람은 몸과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몸과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에 동등한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주인공 에드가 해요. 이게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여기서는 계속 설명하거든요. 연금술사라는 게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재료를 이제 조합해서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모발이식도 등가 교환이에요. 뒤에서 머리카락을 가져와서 비어있는 곳을 옮겨놓는 수술이죠. 머리카락이 어디선가 주어져야 돼요. 연금술사가 물질을 재조합한다면 모발이식하는 의사는 머리카락을 재배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드가 이렇게 손바닥 치면서 이제 연금술을 하거든요. 저도 환자 이제 뒷머리에 딱 머리를 딱 대면 했을 때 여기 머리가 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강철의 연모술사 이런 게 되면 어떨까. 만화를 볼 때 이런 생각하는 건 직업병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만화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드려봤어요. 강철의 연금술사 보고 강철의 연모술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네. 실없는 얘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